고급 연습 팁입니다. 메트로놈은 60을 틀어놓고, 자, 우리가 펜타토닉이, 저는 G폼에서 설명드릴게요. 6번 줄에 베이스가 있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는 폼. 이렇게, 1, 3, 5, 6, 1, 3, 5, 6. 뭐, 이렇게만 연습했잖아요. 이번에는 이거를 3개씩 묶어 보는 거예요. 3개씩. 뭐냐면, 1, 2, 3, 2, 3, 5, 3, 5, 6, 5, 6, 6, 1, 2, 1, 2, 3, 2, 3, 5, 3, 5, 6, 5, 6, 1. 자,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연습하는 연습. 자, 상행이란 뭐냐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도레미, 레미, 솔, 미솔라. 솔라시, 이렇게 묶었죠. 내려올 때도 올라가는 걸로. 솔라도, 미솔라, 레. 천천히 할게요. 솔라도, 미솔라, 레미솔, 도레미, 라도레, 솔라도, 356. 이제 숫자라면 235, 123.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행만 했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연주자가 되려면 이거를 3연음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4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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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토, 도마토, 일명 상행입니다. 상행으로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끝나고. 자, 그 다음에는 하행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행. 도마토, 도마토. 그러니까 3, 1, 2, 3, 2였다면 3, 2, 1. 그 다음에 5, 3, 2. 그 다음에 6, 3, 2. 1, 5, 9. 2, 1, 6. 3, 2, 1. 5, 3, 2. 내려오는. 이걸 뭐 하행이라고 하행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해볼게요. 3, 2, 1. 이번엔 상행, 하행을 섞어보는 거예요. 올라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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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내려왔다. 자, 이걸 보고 상행, 하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행, 상행. 하행, 내려왔다가, 올라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무슨 트로트 같네요. 자, 이것도 음표별로 연습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루즈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연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해볼게요.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뭐 음악적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세개 묶은 거에서 음표만 바꿔봐요. 16분 음표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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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로 상행으로 묶은 거예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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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씩. 자, 이번 내려오는 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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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자, 그다음에 상해, 하해. 상해, 하해. 16분을 펴요. 그다음에 하행, 상해. 하행 3개 올라가. 근데 이걸 16분음표로 하니까
중간에 뭐 꼬이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또 6연음으로 한번 해봐요. 6연음으로 세 개씩. 자, 이제 내려오는 거 하에. 자, 이번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올라와 내려와 올라와 내려와. 그 다음에 하행 상행. 하행, 그 다음에 상행. 자, 이렇게 했어요. 자, 6연음으로 했죠. 그 다음에 16분음표로 해볼까요? 32분음표. 32분음표 하면, 칙칙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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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뽑고. 자, 여기서 3개씩 묶어서 올라가는 거죠. 어렵다.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버벅대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완벽하게 연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자, 이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자. 자, 이거는 기타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취미로 하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하려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음악적으로 안 들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안 해도 정말로 뭐 느리게 쳐도 음악적으로 들리게끔 하고 또 더 음악적일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연주자라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기타 지망생들이라든지 음악을 좀 기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꼭 연습하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한 폼에서 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묶었죠. 세 음을 묶었는데 이번엔 네 음을 묶어 볼게요. 네 음을 묶어서 16분음표부터 해볼게요. 네 음 묶으면 도레미솔레미솔라 이렇게 되겠죠. 도레미솔레미솔라 네 개씩 묶으니까 16분음표로 상행. 내려오는 거 하에. 아, 중간에 좀 틀렸는데. 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상행 하에. 상행 하에. 네 개씩 하에. 상행 하에. 상행 하에. 상행 하에. 마지막 루트로 하행 상행. 하행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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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행 상행. 자, 루트로 끝내고. 자, 하행 상행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분음표 했으면 6연음 마지막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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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네 개씩 묶는 거예요.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따다다 따다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연주자가 꾸미신 분들은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폼에서만 했습니다. 우리 기타는 몇 가지 폼이 있다? 다섯 가지 폼. C폼. 그 다음에 A폼. 그 다음에 G폼 했죠. 그 다음에 E폼. 전 지금 막 속도로 그냥 없이 그냥 하는데 메트롬 틀어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폼. D폼이죠. 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디폼까지 다섯 가지 폼을 연습을 했습니다.